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14강 렛츠 프랙티스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cquaintanceship 하면은 지인. 자, 지인이죠. 지인, 아는 사람, 관계라는 뜻이에요. 지인 관계 정도. 자, 지인 관계라는 것은 typical, 일반적. 자, 일반적인데 of village level의 공동체에서 하면 마을 단위. 자,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자, 아마 acquaintances예요. 이번에는 아는 사람. 자,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자, it 또 가져오죠. 이것은 possible, 가능. 한데 자, for 의미상의 주어죠. 자, some individual, 개인. 자, 몇몇의 개인들이 to 진주어죠. 동사원형 개인 그러면은 우세성을 얻는 것. 자, 이 세상을 없애는 것. 와, 무서운 시키. 컴퓨터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자, 그러면은 우세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힘을 얻는단 말이야. 게임 프라면서 인기 있어지다도 똑같습니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in traditional village of Melanesia and New Guinea, 뭐 이 전통 마을인 이 여기에서 자, certain 특정한 자, 카리스마적인 individual. 자, 개인들이 주어인데 리펄드가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리펄드 뭐뭐라고 언급되는. 자, 언급되는데 빅맨. 자, 커다란 남자라고 언급되는 개인들이 오르고나이즈가 동사 조직 하는데 내부 마을 축제. 자, 내부 마을의 축제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 다시 주어 인디비주얼스 복수 주어였어요. R입니다. 두 번째 동사. 다시 복수 동사 여기.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넣어주면 됩니다. 주어를 여기다가. 자, 이 카리스마 있는 개인들은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인 influential 형용사 썼습니다. 자, 그다음 일반적으로도 뒤에 나오는 influential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데 within 어디에서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자, 이 젊은 마초들로 할게요. 마초들은 도와줘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그절트 발휘한다. 자, 여기서도 지금 동사일치 문제가 좀 나오기에 쉬운 게 아까 여기에 organize 그 다음 r. 자, 이렇게 썼고 여기서도 they help 그 다음 exert 여기는 다 복수동사로 해서 주어동사 일치 문제 수일치 문제 주의하세요. 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도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와서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주어 한 번 더 넣고 자, exert는 발휘한다. 자, 발휘하는데 힘을. 자, over은 대하여의 뜻에서 뭐하셨 뜻이요. 그래서 over를 잘 씁니다. exert over. 자, 도우수 일반 주어죠. 사람인데 who are obliged 수동으로 썼어요. to them. 자, 그들에게 obliged. obliged에서 뭐 좋게 말하자면은 감사하는. 근데 감사하다는 좀 이상해요. 따르는이 더 좋아요. 따르게 되는. 이게 가장 해석이 좋고 원래 종속되어지는 복종되어지는 이런 뜻으로 잘 씁니다. 자, equivalent는 동일. 자, 동일한 것들이 여부 빅맨. 자, 동일 요소라고 할게요. 요소들이 are found 발견되어진다. 다 all over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in 유사한 문맥 속에서.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빌리지 사이즈 커뮤니티는 마을 사이즈 크기의 공동체인데 within urban settings까지 현대 환경. 자, 현대 환경 내부에 있는 공동체들도 또한 자, tend to 동사죠. 경향이 있는데 동사원형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공동체 리더들을. 자, 이거는 꼭 그러니까 전통 마을이 아니더라도 현대 뭐 반장 아줌마 뭐 분요회장 요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 the authority 권위. 자, 권위인데 of self-made big man or community leader까지 동사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자 빅맨이라는 이미지나 혹은 공동체 이미지의 권위는 is quite 꽤죠. 제한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여기서 주의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since 자, 이것도 빈칸 넣기 아까 한 개 더 나왔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자 이성에서 힘이죠. 이 힘이 베이스드 근거 되어지기 때문에 자 on 어디에 influence 영향력 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rather than compulsion 의무 자 의무라기보다는 꼭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죠 법적으로. Such people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tend to 동사, 동사원형 글씨가 날아가네요. 자, 그러면 동사원형으로 decline, 감소 하는 경향이 있는데 prominence는 우수성 자, 수정 우수성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힘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as는 뭐뭐에 따라서겠죠. 자, 이 사람들이 grow older, 늙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동사, 그 다음 동사 또 become less, 덜 에너지 넘치게 에너지가 빠짐에 따라서 그래서 요약문은 자 공동체에서 작은 지도자들이 can appear, 나타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힘이란 것은 restricted, 아까 limited 했듯이었죠 아까 여기 같이 가는 게 restricted, limited 똑같죠 여기 그래서 제한적 자 제한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influence, 영향력 자, 영향력이 따르기 때문에 영향력은 사실상 이거 다시 보면 법들이랑 두 개를 대치했을 때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compulsion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마초들을 조심하자.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소재를 피게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우두머리의 특징.